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여러분은 CBS 바이블 칼리지 통성경학교에서 성경을 체험하시고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촌놈을 아끼셔서 열심히 땀 흘리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상당히 피곤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그 피곤의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 그 내용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영혼 사랑, 고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며 그 거라사 광인의 가족까지도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늘 관심을 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료 이야기는 갑자기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지속적으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치유를 성취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이를테면 산에 수많은 짐승들, 바다의 어족들을 그들을 돌보시지만 그들을 향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신다. 이런 부분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 이를테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곧장 그가 어긋났을 때 그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래서 바로 세우시는, 바로 이 지속적인 이야기는 모세오경의 한 부분인 레위기에 가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회복하시는지를 잘 기록해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레위 복음서다,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치료하시는 복음서 이야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여러 환자들 가운데 나병 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결국은 치료되어서 공동체에 바로 복귀되는 그 시점에 그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공동체 안에 그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레위기는 지시하고 있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육지에서 먹을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신중하게 골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먹을 만한 생물들의 항목들을 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한 먹거리를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어디 그뿐입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큰 잘못을 했을 때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들로부터 멀어질 때 그를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이를테면 짐승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자기 대신 죽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함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즉 속죄받을 수 있도록 기쁘게 여셨다는 겁니다. 즉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와우.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레위기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나고, 즉 150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바로 고치시는, 새롭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치유는 크게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인생들을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서져서 고장나서 이제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 인생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 안에 가장 첫 번째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이 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야 될 그 인생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회복시키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레위기에서 보면 바로 살폈듯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참 그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몸의 질병을 치료받고 공동체 안에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즉 제사장한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대로 살리셔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말씀하십니다. 그 기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가족들에게 뛰어가고 싶은, 친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기 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치료에 관련된, 회복에 관련된 중요 기록인 바로 이 레위기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살리셔서 바로 그 기록물이 있은 1500년 후에도 그 기록의 근거를 가지고 이 요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리고 고치셨는데, 한결같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아주 정성을 다하는, 이를테면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엔 긍휼이 넘쳐 흐르시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인생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인데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치료사역, 예수님의 회복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중심 부분이다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질병을 만나게 되는데, 어느 병들은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병을 치료를 받죠. 그래서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의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 해서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은 그 시대의 의료 문명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각 시대의 의료 문명은 사실은 그 근본 핵심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인과율이 들어있다는 거죠. 코잘리티라 그러죠. 이를테면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얼마만큼 정밀도로 찾을 수 있겠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병과 불치병이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는 가장 중요한 각 시대의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치유사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 각 시대의 인생들의 인과율의 기초를 둔 의료 문명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문명을 넘어섭니다. Miracle is beyond civilization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이래 그 창조 질서의 기초를 두고 추구해서 원인을 찾아가고 결과를 내놓는 인과율을 능가하는 것.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치료에 들어가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정확하게 사복음서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사도 요한은 잘 관찰해서 우리 예수님의 치료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의 책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요한 얘기는 잠깐 후에 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기적 이야기인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우리 예수님의 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딱 끝.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적, 표적과 관련해서 믿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제자들이 즉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할새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그리고 어느 맹인을 만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믿는다 할 때 당연히 눈이 떠지는 거죠. 또 이를테면 어느 여자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된다 해서 그 즉시 하나님의 기적이 표현되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사도 요한은 잘 정리정돈해서 그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요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놀라운 것은 참으로 요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공부를 기가 막히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지난 시간에 요한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와우! 이 요한은 청소년기의 아버지에게 어부로서의 유능함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배 다루는 법, 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결국은 긴 시간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체험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7개로 신성을 표현했다는 거죠. 이를테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 다음에 고위관리의 아들을 고치신다. 즉 복음이 영적 회복을 가져온다. 그 다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즉 약함이 강함으로 바뀐다. 즉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또 채워주신다. 또 무리를 거르셨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신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오셨다. 나사로를 살리셨다. 복음이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등등 우리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기록해놨다. 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치료 사역 가운데 신성이 드러났다는 부분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 아래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끊임없이 고치셨는데 그 고치심의 예들을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음 끝과 손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부터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해가 질 무렵이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하루의 일과를 마칠 무렵인데 이제 좀 많은 사람들과는 약간의 사이를 두고 좀 쉬어야 될 시간인데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오늘은 스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자들에게 일일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끝의 예를 이제 몇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게 나병 환자인데요. 일찍이 나병 환자에 관한 모든 병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그리고 치유 전 과정을 제사장에게 맡기신 내용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이를테면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인과율을 다 넘어서서 말씀으로 치료되라고 한 말씀 하시면 그 즉석에서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바로 그 나병 환자에게 얹으시는 모습. 그래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단 얘기죠. 그 다음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 열병이 떠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회당의 장, 회당장 집에 가서 즉 야이로라는 딸을 위해서 가서 그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어디 끝뿐입니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풀리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일단 무리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귀에 또 혀에 문제가 있는 그분을 데리고 따로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었다는 얘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그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손을 붙잡고 뭐 하시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앞이 안 보이는 이분의 손을 잡았으면 우리 예수님의 평소의 발걸음의 속도대로 마을로 나가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앞이 안 보이는 그분 손을 잡고 그분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 마을의 길이 울퉁불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의 손에 평소에 들려있는 평소에 그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꼭 사용했던 그 지팡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지팡이가 되어서 한 땀 한 땀 그 울퉁불퉁한 그 마을길을 걷고 걷고 걸어서 마을 밖으로 일단 데리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별 생각 없이도 쭉쭉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긴 시간을 걸어 그를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와 마음을 통하는 거죠. 이제 곧 이제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같이 걸어가면서 그와 마음을 나누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결국 마을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셔서 그를 보게 하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가 답합니다. 뭐 나무 같은 게 보이고 뭔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뛸 듯이 기뻐하며 온 산이 명쾌하게 보입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와우! 우리 주님 온 천하만물을 형형색색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눈이 안 보이는 이분을 그 순간 보게 하며 그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담으셨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손끝에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생들을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창조주 신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주님이 피곤하십니다.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혹시 이 지금 가로누키 하시는 일이 피곤하셔가지고 건너뛰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다시 모이고 다시 낮이건 밤이건 언제든 우리 주님 곁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경우는 너무 피곤하시니까 배에서 고무를 베개로 베고 주무시는 일까지 발생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사건은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상당히 보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발에 밟힐 정도로
수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시간을 써서 그들에게 가장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해가 질 저녁 무렵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단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일단 잘 가라고 다시 보자고 인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라 해서 제자들이 띄워놓은 그 갈릴리 바다의 배 위에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한밤중이 되어서 어디론가 우리 예수님이 방향을 정한 그곳으로 어부 출신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노력 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을 합해서 그 배가 항해 가는 도중 한밤중인데 문제는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큰 방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늘 어느 정도 출렁임을 만드는 바람 정도야 가볍게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워낙 이 바람이 세서 갈릴리 바다 전체가 뒤집힐 듯이 크게 바람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바로 이 광풍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에 띄워 있는 배 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무시는 겁니까? 앞서 살폈듯이 우리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잠시 주무시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은 일단은 예수님의 형편을 다 아는 거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 주무시는 이유는 피곤을 풀기 위해서니 사실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과를 내는 과정에 피곤이 발생하는 거고 그 피곤은 잠을 자서 푸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해서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흔들리는 배를 안전하게 잘 항해해서 목적지에 이르고 싶었던 거죠. 노력을 했는데 워낙 큰 광풍이 일어나서 그 노력은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 거로 바다는 잠잠케 되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깜짝 놀랍니다. 누구시냐? 아니 그 긴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깨달아 아는 거죠. 누구시냐? 와우, 이거 깨달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급기야 그 배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을 뚫고 도착한 곳은 거라사 땅입니다. 이 땅에 도착했더니 한밤중에 가서 만났는데 무덤 사이에 쇠고랑으로 묶여있는 광인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이 갈릴리 건너편에서 13명이 배를 타고 그 한밤중에 풍랑을 지나서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는데 돼지 2,000마리를 바닷가에 내놓습니다. 그 지역은 돼지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 숫자로도 많습니다만은 그것을 각 시대의 값으로 따지면 꽤 큰 사회적인 재물이 나올 정도의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를 바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는데 기꺼이 그
그 대가로 지불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거라사 광인, 가족도 친구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그 존재를 이제 비록 그가 존재이긴 하지만 빙에서 난 빙으로 가는 정말 그 찰나 있는 그 존재를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치루신 대가, 일단 돼지가 2,000마리인데요. 이걸 능가하는 대가가 바로 13명이 수천 명을 등지고 그 밤에 찾아와서 그를 온전케 했단 얘기입니다. 그리하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셨단 얘기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배 안에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저 피곤을 틈타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밤에 그 풍랑을 뚫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가셔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놓은,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가족도 그를 놓았고 친척도 놓았고 친구도 놓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를 다 놓아버린 그 한 사람을 13명의 하룻밤을 쓰셨다는 이야기,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 밤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위험한 풍랑을 뚫고 그 여행을 한 바로 그 제자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좋았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늘 우리 예수님이 바쁘시지만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 예수님의 손끝, 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제자들의 가슴에 떨리게 만드는, 가슴 떨리게 만들 만큼 예수님이 좋았을 터인데, 지난밤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고 오는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이 예수님이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노래가 나옵니다. 난 예수가 좋다.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도요 한 해 한 해 인생의 시간들이 쌓일수록 이 좋아한 것들이 다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인 이 사복음서를 읽어가며 거라사 광인의 자리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주저없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그래서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저도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를 닮고 싶어서, 저도 1988년부터 우리나라 경상남도 지리산 산자락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신 분들, 바로 그분들을 제가 매년 8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찾아가서 토요일까지
그곳에 계신 분들의 발바닥을 주물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저도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8월 둘째 주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손으로, 늘 부끄럽습니다. 52주 다 그래야 되는데 한 주만 그러는 거에 대해서 늘 부끄럽고, 어떻게 한 주로 머무르지 않고 두 주, 세 주, 제 평생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누군가의 발바닥을 주무르고 제 인생을 진행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거라사 지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자신의 삶의 자리로, 존재의 자리로 되돌아온 그 거라사 광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게 함께하고 싶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그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고쳐놓으면 늘 그렇듯이 그는 놀라운 존재로, 새 존재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바로 가족에게 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가서 말해라. 사실 그 가족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성경 어떤 책입니까? 개인, 가정,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CBS 바이블 칼리지 통성경학교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체험하시고 성경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또 세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